어느 나라야 다 불만이 없겠느냐만은 저는 일단 한국에서 사는 예술가로서 갈증이 너무 커요. 속박받으면서 살아야 되고 구속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. 한국 나이로 30살이고 만으로는 뭐 29살, 28살 막 이럴 테지만 저를 괴롭힌 게 뭐냐면은 한국 사회에서 30살이 되면은 이 사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환경을 다르게 조성을 해줘요. 30살이라는 그런 뭔가 미묘한 압박감이 좀 있어서 나아가려 해도 약간 뭔가가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. 30살 뭐라고? 내가 이때까지 산 입시 때문에 했었던 거, 뭐 때문에 했었던 거, 이제 또 군대를 가야 되는 거 계속 나한테 뭔가를 바라잖아요. 그래도 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자격이 있고 어리지도 않고 그렇게 늙지도 않았고 남들이랑 나를 비교하면서 살고 싶지 않고 내 기준에 맞게 저를 스스로를 평가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. 물론 주변 신경 써야죠. 저를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의 생각은 저한테 되게 중요해요. 가장 최근까지 그냥 내가 짱이라고 생각했어요. 나만 중요했어요. 내 작업이 제일 중요하고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은 결국 혼자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쏟아붓는 그런 힘을 고마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특히나 제 앨범 작업을 할 때는 PJ형, IAB, 스테파니, 일리네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거든요. 내가 음악을 잘해서 네 앨범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내가 짱! 내가 하는 것이 답이다라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, 이제. 저도 주제넘게 감사한 줄도 모르고 커리어를 이어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아 짜증나 난왜 이럴까?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? 그런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거에 미치라는 말을 하는 게 말은 쉽지. 말은 쉬운데 솔직히 진짜 어려울 거란 말이야. 그 상황에 들이닥치면.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자기 자신한테 학대하듯이 하지 말고 조금은 관대하고 좀 느릿느릿하게 그런 생각을 갖고 생활하다 보면은 언젠간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쏠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이걸 보는 사람들이 뭔가 영감을 얻고 싶어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. 자기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한테 영감을 줄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친구들한테 엄청 멋있는 친구, 웃긴 친구, 잘생긴 친구, 어떤 방식으로든 영감을 서로 다 주고받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런 사람이 되면은 되지 않을까. 저도 그렇고, 다른 사람들도.